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야외 채집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추억으로 들어가서 바로 금벙 채집을 할 건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면은 가에 논수로가 있고 또는 위쪽에 둔벙이 있기도 한데요, 그곳에는 다양한 수서곤충들이 살아가는데 그 둔벙이랑 논수로에 어떤 생물들이 있을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제가 바로 혼자 온 게 아니라 짜잔, 반갑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네. 검정 고모신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자, 오늘 제가 혼자 오지 않고 같이 이것저것 보여드리는 우리 검정 고모신 형님이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 곳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논밭이 있는데 여기 둔벙이 엄청 큽니다. 생각보다 엄청 깊겠는데? 자, 이 둔벙에는 뭐가 살아갈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친구가 목조랑이에요? 도망간다. 우와. 우와, 여기 왕잠자리 있어요, 여러분. 저번에 저랑 함께 장수잠자리도 잡았던 우리 형님이신데 이번에는 좀 보기 힘든 우리 왕잠자리 종류가 있다고 해서 그 친구를 한번 잡아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와, 눈치가 빠릅니다. 여기로 도망가요. 저기 뺑뺑이 돌고 있거든요. 보통 장수잠자리나 왕잠자리과 친구들은 자기 영역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루트를 계속 이렇게 뺑뺑 비행하는 거거든요. 아, 형님. 무섭다. 실력이 요즘에. 아, 녹슬었다. 녹슬었어요. 오래간만에 오니까 안 되네. 와, 장수잠자리는 원래 한 방에 잡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포스잉 지금. 나 이거는 영상 지워라. 이거요? 영상 지워. 아, 네,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우선은 귀한 왕잠자리 잡으면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가위 쪽으로 해서 수서곤충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생이새우는 엄청 많다. 한번 했는데 제가 농장 뒤에서 잡은 거에 비하면 여기 진짜 많아요. 와, 여기가 진짜 물이 엄청 시원하거든요. 지금 영상 28도인데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라고 합니다. 우와, 야, 근데 야, 뭐야? 야, 줄새우도 나왔다. 줄새우가 육식성 새우여가지고 좀 다른 생이새우에 비해서 사이즈도 크거든요. 제가 한번. 이야, 와, 생이새우 진짜 많다. 이야, 우와, 우와. 저 여러분들, 지금 왕잠자리 지금 수채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보통 잠자리는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잠자리 애벌레라고 하죠. 물속에서 살아가는 이 잠자리 수채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진 못했을 텐데요. 와, 이 친구 지금 몸체가 형성이 되고 지금 속안이 다 비쳐 보이잖아요. 이 친구는 만약에 데려가면은 머지않아 탈피를 해서 멋진 잠자리가 될 준비가 거의 다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좀 신기하나요? 과연. 우와, 저 왕잠자리 수채가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왕잠자리가 많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레어한 친구인 것 같아요. 우선은 동정은 좀 이따 하고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근데 여러분들, 약간 동심으로 찾아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쌍잠자리,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오토바이 잠자리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생 짝짓기 하는 거, 오토바이 바퀴 닮았다 해서 그렇게 했죠. 뭐 태극 잠자리 등등 이름이 되게 각지각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전 태극 잠자리, 뭐 고추 잠자리, 된장 잠자리 막 그렇게 불렀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보이시죠? 야. 와, 새우. 와, 진짜 많다. 새우만 나와요, 새우만. 자, 여러분, 여기가 분위기 좋죠. 왠지 이렇게 갈대 이렇게 있는 곳에 잠자리 수채 친구들이 많이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데를 한번 노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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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오, 한 번만에 두 마리가 나왔네요. 이게 줄새우랑 잠자리 수채들. 오, 크다. 이 친구가 물속에서 엄청난 포식자잖아요. 연못의 폭군이라고도 하지. 이야, 이게 목조랑인지 그냥 왕잠자리인지는 수채 보고 바로 알 수는 없죠? 알 수 있지, 꼬리 보면은. 꼬리 보면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오, 이거 왔다. 오, 쟤 장난치는 것 같이 바로 앞에 와 있어요. 가자. 얘 여기 뺑뺑 돌아다녀요. 얘기하는 사이에 성체가 왔습니다. 어후. 아이고. 들어가 있어봐. 에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물방개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꼬마줄 물방개라 해가지고 좀 작은 친구인데 아이고 귀엽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일반 물방개가 있어요. 그 물방개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현재 보호종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와, 아이고. 드디어 잡았다. 이야,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왕잠자리 중에서도 그 귀하다고 알려져 있는 먹줄 왕잠자리입니다. 와, 눈이 아마 우리나라 잠자리 중에서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장수잠자리 보고 이 색깔 보고 되게 영롱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이렇게 보면 약간 에메랄드 빛이 확실하게 푸른 빛이 이렇게 나거든요. 친구는 수컷이고요. 지금 보면은 엉덩이가 이렇게 점이 파란 색깔로 점점점 스팟점이 있고요. 눈은 굉장히 파랗고 몸은 초록 색깔이고 크기는 약 5cm 정도 되는 먹줄 왕잠자리 수컷을 잡았습니다. 왕잠자리가 굉장히 귀하게 요즘에는 보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많이 보면은 그래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장수잠자리 다음으로 멋있는 먹줄 왕잠자리 수컷을 드디어 만나봤습니다. 아, 이 친구는 다시 풀어줘야겠죠? 풀어줘야지. 네, 풀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계속 수컷만 나오다가 좀 찬란하고 있는 암컷이 나타났습니다. 오, 저기 여러분들 지금 드디어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다른 친구들 보러 이동해 봅시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은 지금 굉장히 깊고 한데 지금 물잠자리, 실잠자리들은 좀 보입니다. 뜰채질을 해서 어떤 수서곤충이 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장헤엄치기 약충이네요. 송장헤엄치기예요? 약충. 이야, 여러분들 송장헤엄치기가 뭐냐면요,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중에 크면은 한 1cm에서 1.5cm 그렇게 크지 않은 수서곤충인데, 오, 여기 꽤 많고요. 그 친구는 여러분들 맨손으로 잡았다가는 쏠 수가 있어요. 오, 저기 붕붕 떠다니네요 저기. 자, 이곳에는 오, 물자라 나왔다. 역시 또 다른 둔벙이라 그런지 보호종인 물장군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물자라가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친구도 나름 수서곤충 중에서는 좀 포식자 측에 속합니다. 그래도 잠자리한테는 안 돼요. 오, 뭐야. 어, 이거 도롱뇽이구나. 이야, 도롱뇽도 나왔습니다. 도롱뇽이 지금 외부화가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직까지는 물속에서 호흡을 하는데 조금만 있으면 내부 호흡을 할 겁니다. 아가미가 사라지고 이제 안쪽으로 스며들거든요. 그때부터 폐호흡하죠. 들어가. 생겼다.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요? 밀잠자리는 이제 여기 사진 보이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굉장히 예민하고 빨라가지고 바닥에 툭툭 앉았다가 도망가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손으로 절대 못 잡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고추잠자리 약충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 다리가 좀 길고 뭔가 좀 예사롭지 않게 생겼네요. 자, 여러분들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리자면 도가가 있고요. 거미 종류 같은데 또 개미같이 생긴 약간 독특한 친구를 만나봤습니다. 둔벙이. 오, 여기 근데 조개가 있습니다. 어, 그러네. 산골조개보다는 좀 큰 것 같은데? 산골조개 아닌가? 아니요, 산골조개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신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민물에서도 조개가 살아간다는 것. 우선은 이렇게 해서 채집을 종료했고요. 자, 제가 한번 결과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채집 결과물입니다. 자, 지금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지금 여기 보면 줄새우들이 있고, 우와, 이 진짜 큰 줄새우, 진거미처럼 이 친구도 찌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자라와 이제 꼬마줄, 물방개, 생이새우 등을 봤고, 지금 왕잠자리 수채를 잡았는데 이 친구가 먹줄왕인 줄 알았는데 동정을 해보니까 그냥 왕잠자리더라고요. 그냥 왕잠자리랑 먹줄왕은 확실하게 다르게 생겼고요. 지금 다양한 수서곤충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봄이나 가을에 와야 되는데 지금 어정쩡하게 와서 지금 엄청 다양하게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나다니는 농가 밭에는 이런 식으로 수서곤충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간다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재밌게 이 친구들 만나보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물자라 약충도 있는데 이 친구들 이제 왕잠자리 수채 제외하고는 모두 방생할 예정입니다. 와, 진짜 신비롭지 않나요? 이런 친구들이 논에서 이렇게 잘 살아간다는 게.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 둔벙에서도 이 조개가 살아간다는 건데 이 조개가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네요. 만약 아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확물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동심으로 찾아가서, 초심으로 찾아가서 우리 논두렁 한번 열심히 한번 파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중에 한번 장수잠자리와 산잠자리 등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야, 여기서도 잡아먹냐? 와, 지금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자라가 이렇게 포식성이 강합니다. 이렇게 작은데 물장구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와, 깜빡하다. 와, 이게 진짜 큰 거 같아요. 털어냈잖아, 알뱃잖아. 네. 와, 진짜 신기한 거 오늘 많이 보네요.